오늘 시장도 좀 많이 약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풍산 꼽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풍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이오랑 방산밖에 없죠. 자, 그 예전에 그 프린세스 메이커 얘기할 때 아시길래 제가 포트리스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이름만 좀 들어봤대요. 네. 20몇 년 전에 이제 그 PC방 시절에 요즘에는 롤이라든가 배틀그라운드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스타 하는 애, 리니지 하는 애, 그 다음에 레인보우 식스 하는 애, 이렇게 장르별로 나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나 이제 남자들 중에 그런 거 전략 시뮬레이션 싫어하는 애들은 포트리스 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부류는 저희 가서 채팅하는 애 있었어요. 꾸미고 여자랑 채팅하네. 있었는데 포트리스 얘기를 왜 하냐면 포트리스에서 이제 서로 탱크들끼리 귀여운 탱크들이 나와요. 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귀여운 탱크들이 나와서 서로 총을 쏘는 총알을 막 쏘는데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서로 날아가요. 그리고 은폐, 엄폐를 잘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안 맞기 위해서 이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는 탱크를 숨긴 다음에 이렇게 총알을 발사해서 이쪽에 맞추는 그런 것들.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지금 그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포트리스 전쟁으로. 이제 볼펜 잠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이 지금 K9 자주포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주력으로 수출했던 그 K9 자주포라는 게 이제 후방에서 곡사포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구경 안에 강선이란 게 들어있어요. 우리 007 영화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나오면서 땅 쏘는 장면 나오죠. 항상 007 시리즈에 그런 식으로 쐐기가 되어 있어요. 왜 되어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포포를 이렇게 쏘면은 얘가 어디로 가는지 막 몰라.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뒤가 무거우면 이렇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럼 그렇죠.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주는 거예요. 먼 거리일 때는. 그 안에 이렇게 쐐기형을 해서 회전을 줘서 똑바로 날아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를 날아가고. 그리고 자주포 말고 전차 있죠. 네. 그러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로 K9 자주포를 수출했고요. K2 전차는 누가 주로 수출했어요? 흑표 전차라고 이름 붙은 현대 로템. 그 전차는 그 앞에 나가서 돌격해서 적하고 가까이 가서 싸우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활강탄이라는 그 안에 강선이 없습니다. 가까이서 쏘니까 직선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탱크끼리 부시고 뭐 이런 거예요. 야. 가까운 데 붙었을 때. 네. 그러니까 현대로템에서 주로 수출하는 K2 흑표전차 같은 경우에는 활강탄을 주로 쓰고요. 그래서 안에 강선이 없고 그냥 나가도 가까운 거리고 직선으로 나가니까 그냥 흔들려도 금방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K9 자주포는 후방에 있다 보니까 곡사포로 먼 거리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강선이 많이 있습니다. 포 안에. 근데 거기서 주로 쓰는 포탄이 155mm 포탄이에요. 155mm라는 게 그 포의 그 구경, 안쪽 지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155mm 포탄이 지금 태부족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풍산이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이제 뜰 차례인 거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현대 로템의 K2 흑표전차 많이 수출이 됐잖아요. 그게 수출이 되면서 같이 포탄이 나가야 되죠. 우리가 삐까뻔쩍한 자주포랑 전차랑 많이 있으면 뭐예요? 총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뭐 전쟁기념관에 전시해 놓을 겁니까? 포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포탄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 포탄이 많이 필요하게 됐냐? 지금 흔히들 얘기하죠. 푸틴이 정말 미쳐가지고 핵버튼 한번 누르면 전쟁 끝난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정말 미치광이라도 이걸 쉽게 누를 수 있을까요? 이게 상호 비례의 원칙이라고 예를 들어 러시아가 만약에 핵을 날리잖아요? 그만큼의 피해를 미국도 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다 같이 공멸하는 거거든요. 그때 힘의 균형이 이렇게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일본이 항복을 이끌어낸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터뜨린 그 원자폭탄 그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커요. 지구상에서 물론 뭐 어떤 미치광이가 김정은이나 푸틴이 누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걸 누를 경우에는 지금 지구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쓰니까 네. 지금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잖아요. 푸틴이 그냥 쉽게 이길 줄 알았죠. 우크라이나를 금방 점령을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장 자체가 이렇게 칠레처럼 세로로 길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00km에 이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까 포트리스처럼. K9 자주포를 폴란드가 그렇게 많이 수출해가고 루마니아가 갖고 간 이유가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해버리면 그다음 폴란드, 루마니아가 옆에 붙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곡사포로 방어를 해야 되니까 K9 자주포를 많이 가져간 거고
곡사포를 많이 가져가니까 거기에 쓰이는 155mm가 나토의 규격이에요. 나토를 비롯해서 서양은 대부분 155mm 쓰고 있고요. 네. 155mm나 105mm 쓰고 있고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 이쪽은 122mm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122mm짜리를 엄청나게 가져갔죠. 불발탄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병사까지 데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뭐 그런 헛소문 믿지 말라고 했지만 네. 지금 북한 병사들이 뭐 15,000명이 가갖고 18명이 탈영했니 뭐니 이게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전장이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풍산의 포탄 이 지금 이 덕을 보고 있느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도 방어를 해야 되죠. 이스라엘도 도와줘야 되죠. 다른 세계의 경찰이기 때문에 모자라요. 자기네 것도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바이든이 10살까지 살았던 데가 펜실베니아의 스크랜턴이라는 시골이거든요. 이 스크랜턴이라는 곳에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는 이 포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지금 수요가 폭발하면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이 155mm 포탄 가격이 원래 1년 전에 한 발에 283만 원이었는데 지금 4배가 올라서 한 발에 1135만 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세를 반영해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분단국가라는 아픔이 있지만 그 덕을 본 거예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지금도 포탄을 생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뭐라고 발표했죠? 만약에 그 인력 지원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지금 인도적인 무슨 구호물품이나 무슨 뭐 저 방독면이나 이런 걸 제공하고 있지만 155mm 포탄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언론 타이틀에 나왔죠. 그 바로 155mm 포탄. 그게 우리나라에서 풍산이 거의 대부분 만드는 거죠. 하나도 만들지만 풍산이 대부분 만들고 있다. 네. 거기다가 그 천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이제 한 발당 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돼요. 지난해 8월이랑 12월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다가 212문, 152문 두 번을 수출했어요. K9 자주포를. 그러니까 K9 자주포가 생긴 건 탱크랑 똑같이 생겼는데 걔가 돌격하는 애는 아닙니다. 탱크랑 똑같이 생겼는데 걔는 후방에 박혀서 숨어서 포트리스 탱크처럼 곡사포로 쏘는 애예요. 근데 어쨌든 212문, 152문 합치면 364문이거든요. 364문인데 한 대당 포탄 120발을 함께 수출했어요. 수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아까 한 발당 155mm, 여기 K9 자주포에도 155mm예요. 155mm 포가 탄약이 몇 개 쓰인다고 했죠? 몇 개로 한다고 했죠? 한 대당 포탄 120발. 그래서 120발 곱하기 K9 수출 364를 곱하면 43,680발이 나옵니다. 근데 한 발당 아까 시세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제네럴 다이내믹스가 생산하는 게 지금 바이든의 그 고향에서 1,135만 원 받고 있다고 했죠. 1,000만 원으로 대략 계산해서 1,000만 원 곱하기 43,680 하면은 4,300억 원입니다. 네. 포탄 수출 금액만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루에 지금 쓰고 있는 게 몇 개냐면은 155mm 포탄을 3,000발씩 쏘고 있어요. 이게 매일 하면 30일로 따지면은 9만 발씩 한 달에 없어져요. 우크라이나가 쏘는 게. 우크라이나 쏘는 게 한 달에 10만 발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3,680발 수출해봐야 금방 소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지넥스원, 현대로템이 1, 2, 3 순위로 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포탄이 따라가니까 주가상으로도 똑같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풍산이 갈 차례 거죠. 여러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라지넥스원, 현대로템에서 수익 많이 나신 분들 거기서 수익 반 실현해서 풍산으로 담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포탄, 탄약을 생산하고 있는 풍산으로도 또 관심이 번지고 있습니다. 수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 방산주 전반에 퍼지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파마 리서치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종목 1위에도 올라와 있고 종목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견조하게 전개가 되고 있네요. 파마 리서치 함께 분석해 볼까요? 네, 역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죠. 지금 역사상 신고가에서 이제 시즌2가 지금 시즌2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연어의 정소에서 뽑아낸다는 건 다들 아실 것이고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잡아다가 짜서 정소를 그 파마 리서치 직원들이 양동이에 담아서 자기 연구실로 가져가요. 여기서 양양에서 강원도 양양에서. 그래서 지금 그거 거기서 뽑아낸 걸로 이제 리쥬란으로 히트를 친 거죠. 리쥬란 힐러로.
그래서 지금 보톡스랑 필러랑은 또 다른 제3의 시술로 리쥬란 힐러를 정말 아픔에도 불구하고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리쥬란 힐러를 히트를 친 다음에 이걸 바로 코스메틱으로 연결시켰어요. 리쥬란 코스메틱 라인을 내놔서 리쥬란 힐러를 맞고 이제 리쥬란 코스메틱으로 집안에서 또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물론 리쥬란이라는 브랜드가 히트쳐서 많이 효과를 봤죠. 그리고 리쥬란 코스메틱도 효과가 써서 직접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입소문 효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9월 달에 유럽계 사모펀드가 등장하죠. 요즘에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들 사모펀드들의 눈독을 엄청 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제이시스 메디칼은 나가는 거 확정됐고요. 루트로닉도 데리고 나가버렸죠. 다 주체가 누구였어? 사모펀드였어요. 지금 휴제를 갖고 있는 대주주도 누구예요?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회사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펀드, CVC캐피탈. CVC캐피탈이 주로 레퍼런스 이력들이 이런 데다 투자를 했어요. 그동안. 미용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생활소비재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2천억 원 규모를 지금 땡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동성 자산으로 쌓여있는 게 2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4천억 원의 실탄이 확보됐어요. 지금까지 인수한 걸 보면은 2017년에 바이오 C&D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파마 리서치 바이오라고 있죠. 거기서 보톨리눔 톡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에스트라 필러 사업부를 영입을 해가지고 필러도 지금 갖추고요. 그래서 보톡스 필러를 다 갖춘 거죠. 그냥 보톡스 필러 힐러까지 갖춘 거죠. 얘네는. 그 다음에 2021년에 메디코슨이라는 레이저 미용기기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트로닉이 하고 있는 것까지 합친 거죠 또. 그리고 이제 2024년에는 올해는 튜링바이오. 이건 AI 기반으로 디지털 치료라는 완전 새로운 영역이거든요. 네. 이것까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천억 원의 실탄이 생겼었거든요. 이걸로 뭘 할 거냐. 그 전에 CTC바이오랑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거 아시죠? 지금 그 대표가 CTC바이오 대표가 15% 정도 갖고 있고요. 이 파마리서치가 18%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CTC바이오를 계속 꿈꾸느냐. 지금 인수한 이력을 보세요. 여기서 없는 거 뭔가. 지금까지 인수한 것들은 다 인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CTC바이오는 주력이 동물이에요. 동물 의약품까지 노리는 거죠. 거기다가 얘네는 뭐가 있냐면은 계량신약이 있는데 조루랑 발기부전을 동시에 잡는 복합제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같이 치료되기 어려운 분야거든요. 뭐냐면 조루를 잡아요. 빨리 나오는 걸 잡으면 발기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발기를 잡잖아요. 그럼 조루가 일어나요. 이 두 개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발기랑 조루를 두 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제를 내놨어요. 지금 시가처 허가받아서 시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얘네가 기술이 있는 게 필름형 구강 붕괴라고 하죠. 필름형으로 녹여서 먹는 제재로 변경하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CTC바이오의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4천억 원을 갖고 있으니까 실탄을. 사실 지금 CTC바이오 대표는 돈을 실탄을 다 썼습니다. 아까 풍산에서 얘기했듯이 전쟁에서 총알 떨어지면 게임 끝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영권 분쟁에서 돈이 총알이 떨어지면 끝인데 파마리서치가 지금 돈이 총알이 많이 지금 재고를 쌓았단 말이에요. CTC바이오까지 넣게 되면 이제 화려해지죠. 보툴리눔 톡신 있죠. 필러 있죠. 자기가 하고 있는 화장품 있죠. 레이저 미용기기 있죠. AI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에 동물 의약품에 발기부전 조루 거기다 구강붕해용으로 바꿀 수 있는 제재 변경 능력까지 거기다가 CTC바이오가 확보하고 있는 공장까지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걸로 이제 포트폴리오 확대한 상황에서 아까 CVC 캐피탈이 갖고 있는 유통망을 통해서 유럽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긍정적인 게 원래 12월 달에 납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0월 8일로 땡겨져서 지금 이미 납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환 우선주를 걔네한테 CVC 캐피탈한테 주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근데 돈을 미리 땡겨받은 거죠. CVC 캐피탈에서도 미리 땡겨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다가 어그러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맨날 뭐 2천억 원 될 것 같다가 상황이 안 좋은데 빼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리 두 달 먼저 줬다는 거는 CVC 캐피탈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마리서치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해서 역사상 신고가를 갔지만 공모할 당시에 그 가격을 깬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고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신고가 종목으로 더 몰리게 돼요.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팔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장대 음봉이 처음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가져가시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3만 8천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파마리서치 어디까지도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